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40km로 달리며 자동차 경주를 벌이던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새로 산 차를 뽐내려고 이런 경주를 벌였는데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면서 새 차를 그날 바로 폐차했습니다. 전형우 기자입니다.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다른 차가 맹렬히 뒤쫓습니다. 그 순간 앞서가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1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. 31살 문모 씨 등 3명이 지난 6월 14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경주를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. 문 씨 등 3명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사고를 낸 문 씨는 시속 234km로 질주하다 미끄러져 옆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갑자기 옆에서 경험 소리 같은 게 막 하더니 내가 봤어도 이건 위험한 속도였어요, 완전히. 피해 차량 운전자는 첫 추돌 뒤 경주를 하며 뒤따라오던 31살 백 씨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.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거의 섰는데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했으니까요. 이들은 사고를 낸 뒤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경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보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. 이들은 백 씨가 이날 처음 산 외제차를 뽐내려고 경주를 제안해 질주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하지만 백 씨의 새로 뽑은 벤츠 승용차와 사고를 낸 문 씨의 승용차는 모두 완파돼 폐차 처리됐습니다. SBS 전용우입니다.